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성대 ICT 디자인학부에 합격하게 된 호이진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게임 일러스트 등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성대에 게임 그래픽 디자인 트랙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성대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여러 경험을 한 뒤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여 부모님과 상의 후 고등학교 진학 전에 입시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고1 예비반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학교 내신 성적을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기며 그림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성대 실기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많이 해갔습니다. 실기장에 들어가서는 연습작을 꺼내 상기시키며 진정하고 시험 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을 받은 후 준비했던 부분이 겹쳐 수상적 부분은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었고 개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 되지 않아 연습했던 부분을 떠올리며 그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시험 전날 연필을 깎아주시며 긴장을 풀어주셨던 게 좋은 기억들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타 학원을 다니다가 애니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원을 찾던 중 원장님과 상담하고 애니포스는 애니 입시에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평가 때 처음으로 입시생들과 비교된다고 생각하니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긴장을 했었는데 이후 제출한 연합평가작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뻤습니다. 학원 밖에서는 학교 내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학원에서는 선생님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시를 원하는 결과까지 이끌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지만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수월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애니포스 선생님들 정말 사랑합니다.